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희 쌤입니다. 이제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제가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 합격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꼭 합격하세요. 첫 번째, 시험 당일에는 평소에 자신이 하던 행동 그대로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침에 커피 두잔 마셨어요. 시험 당일에도 그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커피 마시면 머리가 멍할까봐 안 마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하신 자기 습관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우황청심원 이런 거 드신 분 있던데 드시려면 오늘 드셔보세요. 오늘. 괜히 시험 전날 드셔서 자기에게 안 맞으면 그 다음날 시험 볼때 머리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셔보시고, 아무튼, 여러분 평소에 하시던 행동 그대로 하세요. 좀 약간 웃긴 말이지만, 평소에 아침에 머리 안 감잖아요? 시험 당일날 왜 머리를 감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감지 마세요. 평소 행동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컨디션 유지에 가장 좋고, 머리가 잘 활발히 활동합니다. 두 번째, 시험장에서 공부할 내용을 잘 체크해서 준비해 가세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는데, 기본서랑 문제집 12권 가지고 갈수 없죠. 따라서 공부할 내용을 체크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개론 계산 문제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민법 암기법 제거 몇개 있죠. 뭐 중개사법 행정조문 등 암기법, 공법 숫자 암기법 등등 이걸 체크해 가서 시험 전에 한번 보시면 그게 시험에 나오면 그 문제는 무조건 맞히겠죠.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이 시험지 파본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근데 파본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본 확인하지 마시고 이때 짧고 쉬운 문제 두 문제를 빨리 풀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 빨리 찾아서 그 문제를 빨리 푸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봤죠? 그 문제에 바로 답을 딱 찍어요. 아까 2번을 풀었잖아요. 그 문제 가서 2번이라고 딱 바로 펜으로 체크합니다. 그럼 한 문제 두 문제 맞힐 수 있죠? 그럼 시간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시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은 특히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풀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야지 생각한 순간 시간과 마음이 쫓기니까 걸릴 필요 없습니다. 특히 1차는 과목당 5문제 정도 풀지 못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시간에 10문제 못 풀어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절대 구애받지 마세요. 자기 속도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를 빨리 풀면 실수가 더 많기 나름이고, 문제를 천천히 풀면 실수를 줄이는 반면, 뭐 시간이 부족하겠죠. 뭐 도찐캐찐이네요. 그래서 절대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내가 푼 문제를 정확히 실수 없이 맞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 범위도 가끔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개론을 먼저 푸신 분들은 민법 시간 확보도 신경 써야 됩니다. 감독관이 시험 10분 남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더 긴장이 돼요. 문제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시계를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시험 종료 전 10분까지 모두 풀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반드시 10분 전까지 답안지 마킹까지 꼭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맞출 수 있다. 이것은 꼭 10분 전까지 꼭 답안지 마킹까지 꼭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경우 시험 종료 전 10분이 되면 보통 처음 보거나 모르는 문제들이 10문제 이상 남껏 보이거든요. 그동안 10분 동안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섯 번째, 처음 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잘 모르는 문제 나옵니다.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걔들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과목마다 처음 보는 문제형이 3문제 이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개론, 공법, 민법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처럼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풀지 말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르는 이거인데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합격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시험 종료 전 10분 동안 푸는 겁니다. 설령 전부 찍어도 합격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1차 시험 끝나게 되면 바로 2차 공부하세요. 1차 시험 끝나면 서로 답안지 맞춰보지 마세요. 정답이 무엇인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괜히 상심할 수 있어요. 바로 2차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1차 시험 끝나고 2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즉, 집에 가지 마세요. 찍어서 맞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 1차 망쳤는데 뭐 2차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찍어서 맞는 문제가 의외로 많을 수 있으니까 2차까지 절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셔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상방식이 아닌 찍기 사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하연 찍기 사방식을 검색하시면 그 방법이 상세히 나옵니다. 꼭 참고하세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꼭 합격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절대 떨지 마세요. 우리는 찍어도 다 맞습니다. 우린 잘났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날 편안히 주무시고 실수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합격을 제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당장 11월이죠. 제가 34회 시험 대비 종로 박물관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 후학들을 위해서 종로 박물관 김화연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